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TV에서 드라마나 예능이나 무당의 컨셉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좀 불편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아, 그런가? 함께 하시죠. 에서 드라마든 예능이든 무당 컨셉으로 나와 상담해주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알게 모르게 악한 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기분인데 제 남편은 제가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네요. 사람들이 점을 보고 무당을 찾는 게 익숙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과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목사님, 무당과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예능의 양식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정말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무속신앙에 젖어들까 걱정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답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무당 컨셉으로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보면 성도로서 마음이 불편한 것은 당연하겠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공영방송이나 이런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무당 컨셉의 TV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방송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런 영향을 생각해 볼 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할 방법도 없고 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항의하는 것도 별로 지혜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보시지 않고 또 자녀들에게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청 지도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을 멀리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무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뭔가 신비롭고 뭔가 좀 우리들의 영혼을 또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우화적으로 또 연예의 한 방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들에게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이어서 아주 뚜렷하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괜찮아 보이고 우리랑 비슷해 보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오히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냥 자연스럽게 TV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등등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네. 탐욕을 더 절대화시키고 그리고 물질이 우리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은연중에 학습시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위험도를 따진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무당 컨셉보다도 그냥 자연스러운 컨셉이 우리들에게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무단 컨셉의 TV 프로그램을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시청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재점검해보고 판단해보고 과연 성경적인 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만일 이러한 내용들이 그 내용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강조하거나 비신앙적인 길로 인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 속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가를 파악하는 자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독교적인 찬송만 부르고 성경 말씀만 보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적이거나 혹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분별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분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이것은 어느 정도 나쁘고 어느 정도 유익하다 또는 잣대나 그런 시험지 같은 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목사님 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좋은 컨텐츠들 영적인 그런 위협을 받는 컨텐츠들을 멀리하는 방법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진지한 연구 그리고 묵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민낯을 이런 TV 프로그램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란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함께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익명 상담방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아, 그런가 TV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 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